네, 안녕하십니까. 윤준입니다 영상 일찍 날은 8월 18일이고요. 오늘도 제가 좀 재미나게 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은 플래스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이 플래스크라는 종목은 어 이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, 뭐 인테리어, 그쪽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. 어 최근에 움직였었을 때는 이제 자회사 때문에 움직였던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. 우리 이제 팬덤 코리아죠. 어, 자회사의 팬덤 코리아에서 이번에 위너 뮤직 코리아와 마이클 잭슨 헌전 앨범 유통하게 되면서 어, 2023년도 8월달에 얼마 전에 또 움직였었고요. 4월달에는 우리 이제 지드래곤 NFT의 완판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올라갔었던 총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, 모에서 우리 플래스크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회사의 흐름들을 좀 많이 받아서 기존의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에서 흐름들을 조금 이탈하는 어, 좀 다른 테마. 그다음에 다른 이슈들을 조금 머금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하방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횡보세가 나와주고 이제 오늘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들 자체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버텨준 흐름들이 나오다가 위쪽에 있는 저항대 1,200원 자리에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와 주었고요. 위쪽으로 보면은 또1,200한 60원 부근에 또 저항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까지 같이 뚫고 올라와 주었습니다. 물론. 아직까지는 1,400원대의 저항자리가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지금 1,000원부터 1,200원, 뭐, 이 사이에 있는 박스권 자리에서 1차적으로, 2차적으로 또 강하게 있는 1,200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1차적인 돌파자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,400원 부근. 이 구간대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,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약간 특이상으로 본다면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줬어요. 굉장히 거래가 없다가. 그동안 계속 거래를 안 하다가 이번에 10만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줬었습니다. 근데 앞쪽에서도 우리 기관들이 매수하고 나서 흐름들이 조금 세게 잡혔던 적들이 있어요. 매수하고 나서 올라와 주고.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 버텨주다가 또 추가적인 뒤쪽에서 상승폭을 보여주는 등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세게 해주는 날이 있었을 때그 뒤로부터 조만간 상승세가 튀어준다. 그래서 플래스크도 이번에 매수세들이 특이사항 있었기 때문에 아 조만간 다시 한번 더뜰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또 생겼구나 마침 자리도 좋으니 뭐 보자라는 뜻에서 준비해왔습니다. 그래서 당장 뭐 월요일날. 어, 슈팅이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보유자분들은 또 대응하시는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관들의 수급들을 어느 정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플래스크 천원짜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또 박스권도 유지되는 흐름들 나오도록 할 거니까요. 어, 천 원대 유지는 잘 지켜보시고 어, 거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에 또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으로 채널 들을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